요즘 에바 피규어 하면 장발레이가 가장 핫합니다. 여기저기 피규어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제품을 예약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짧은 영상 끝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치반 쿠지 장발레이가 한국에 올해 3월 저번 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출시 제품인 만큼 인기도도 굉장히 높고 이치반 쿠지 제품답게 크기는 210mm로 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리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중고가가 8만원에서 비싼 건 13만원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6만원 정도의 만족도인 것 같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저 같으면 메가하우스의 프레셔스 잼으로 나온 이 장발레이 제품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크기가 225mm로 베이스까지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요. 메가하우스 제품은 그냥 믿고 사도 될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조형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뭔가 조금 귀엽거나 앳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유일하게 메가하우스 제품만 조금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포인트인 만큼 퀄리티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트레이트가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인형을 들고 있다는 점과 머리끝은 하나는 클리어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인형을 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가격도 물론 가장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은 구스마일 컴퍼니의 팝업 퍼레이드 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3월 24일 예약을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 팝업 퍼레이드 제품 대부분이 아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들 믿고 구매하시는 그런 편이더라고요. 크기도 170mm로 적당하고 가격도 한국 돈으로 4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람 피규어는 많이 수집하진 않아서 그냥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제품으로 일단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채널에는 다른 에바 제품도 많으니까 많이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